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아르카디아 마크로스 제로 VF 제로D 피닉스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크로스 VF31J 지크프리드 하얏트 인멜만 제품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알기론 반다이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아르카디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 정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일반 버전이 있고 이렇게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색 느낌이 조금 다른 건데 아 이거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도색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름진 효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하늘색 바탕의 계열의 도색이 그냥 하늘색이 아니에요.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하늘색의 흰색도 어느 정도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보는 방향 아니면 조명이 받는 그런 광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게 나는 그런 도색이 된 제품입니다. 제가 진짜 이런 도색은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데칼 같은 것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먹선 자체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 도색 같은 것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뭐 후미 쪽도 진짜 이런 엔진 표현도 잘해줬고 배면 부위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파츠는 이렇게 총은 가운데 조인트에 결합해서 넣어줄 수 있고요. 이걸 합치기 전에 총 먼저 넣어놓고 그리고 합쳐주면은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야, 여기 도색이랑 먹선이 와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논 같은 거 미사일 이렇게 동봉되어 있고요.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방향 보시고 방향 맞게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딩 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믹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랜딩 기어 내려준 상태로 바퀴도 정말 잘 굴러갑니다. 여기 윗부분이 조금 달랑거리네요. 요 부분. 그래서 뭐 안착되면은 깔끔한데 이렇게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이 파츠가 동봉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에 견착할 수 있는 부위인 것 같은데 이런 베이스가 없어요. 저는 베이스도 동봉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베이스는 따로 동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 조종석에는 이렇게 파일럿 두 명 태워 있고요. 폭핏은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여기 뒤에가 살짝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준 다음에 폭핏을 열어야 제대로 열어지고요. 이렇게 올려준 상태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종사 태울 수 있고요. 초록색의 살짝 얼굴에 상처 같은 거 나 있는 그런 조종사 한 명 타고 있고요. 어디가 앞에 타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갈색 투구를 쓰고 있는 조종사 귀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워주고 여기 이렇게 닫아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날개 같은 거는 살짝씩 이렇게 힌지가 있기 때문에 다 움직여줄 수 있어요. 변신 때도 조금 접고 이래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되게 부러질 것 같은 부위가 많이 있어요. 날개가 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막 약한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품은 이런 식으로 데칼이나 이 앞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뭐 도색 느낌 진짜 이거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보셔야 이게 왜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인지 알겠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깔끔한 도색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시켜줄 수 있고요.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도 닫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요. 이 마크로스 제품들이 조금 요런 느낌의 힌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넣으면서 닫을 수 있게 그래서 그냥 바로는 열리지 않게끔 대신에 이렇게 공간은 딱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준 힌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도 랜딩 기어 이렇게 닫아서 접고 이렇게 옆에도 닫아주고 앞에도 이런 식으로 닫아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멋있고 깔끔하게 도색 들어간 VF-0D 피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크로스 제품은 딱 한 기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VF-31J 지크프리드 하얏트 인멜만 제품인데 이 피닉스 제품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정말 다릅니다. 뭐 도색 느낌도 다르고요. 뭐 플라스틱 재질 느낌 같은 것도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 자체가 달라요.
아, 진짜 이 피닉스 제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크프리드도 멋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이터 모드일 때 약 31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끝부터 여기 뿔 밑에 머리까지 약 26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무장을 채워줬을 때 약 478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이트 모드, 이제 전투기 모드인데요. 거기서 이제 거어크 모드, 그 다음에 배틀로이드 모드 다 변신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일단 변신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 이런 부품들을 다 달아주면 변신은 가능한데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루즈들은 다 빼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은 다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주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빼주고요. 괜히 변신하다가 어디 하나 툭 걸려가지고 부러지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날개도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제일 약해 보이는 날개. 그 다음에는 여기 날개 있는 쪽에 이렇게 부품 조인트 걸려있는 거 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여기 팔 있는 부분이랑 여기 옆에 엔진 있는 부분, 다리가 되는 부분이랑 살짝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 조인트 살짝 떼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짝,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이 조인트 살짝 들어가 있는 거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내려줄 건데 다리도 여기 조인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살짝 손으로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여기도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톡 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사이에 걸려있는 요 무기 빼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워크 모드는 다리가 조금 접혀야겠죠. 이렇게 쭉 빼주고 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쭉 빼주고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뒷날개를 접을 건데 이 상태로 접으면은 부러져요. 그래서 여기 살짝 뺄 수 있어요. 여기 끝에 있는 부위를 살짝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빼서 넘겨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다시 좀 안착시켜주고 내려주고 그럼 이렇게 주황색 포인트 도색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상태로 그냥 접어버리면은 여기 안쪽에서 부품이 다 부러지기 때문에 살짝 위로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빼줘서 넘겨주고요. 다시 살짝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펴주고 뒤로 한 클릭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한 클릭 크게 해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또 한번 살짝 빼주고 벌려주고 한 클릭 뒤로 접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거워크 모드의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고정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좀 최대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 부품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여기 끝에 부분 조심해주고요. 먼저 이렇게 살짝 가져온 다음에 접어줘야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없이 접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져와주고 여기 위에 있는 기다란 부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여기 부품 살짝 걸리게 해서 밀어주면은 뒤에 엔진 부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살짝 접어주고 일단 불안하니까. 근데 팔이 이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 다리 여기 걸려있는 거 있어요. 조인트 여기 이렇게 살짝 빼주고 반대도 살짝 이렇게 빼줘서 다리가 살짝 들릴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팔을 안쪽에서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와주면 여기가 이렇게 달랑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힌지 살짝 펴면서 살짝 홈파인 곳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여기 홈파여 있는 곳까지. 그래서 여기 팔도 이런 걸리는 부품 조심해주고 딱 안착되게끔 여기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옆에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리는 다시 고정시켜 줄게요. 그래서 조인트 맞게 양쪽 다 껴주면 돼요.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준 다음에 다시 다리 고정 잘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팔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살짝 잡아서 돌려서 살살살 빼면 이렇게 빠져요. 너무 세게 빼면은 여기 조인트에서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살짝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살살살 돌려서 똑 하고 빼준 다음에 팔 앞으로 향하게 해주신 다음에 어깨 장갑은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빼놨던 부품까지 다시 껴주면은 VF-0D 피닉스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 제품의 거워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게 진짜 도색 자체 색감이 멋있다 보니까 야, 거워크 모드도 진짜 멋있네요. 이 바닥이 지금 조금 미끄러운데
살짝 여기 무릎 있는 관절이 조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거워크 모드에 조금 역동적인 그런 포즈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 데칼이랑 도색에서 나오는 이 포스가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 무릎 쪽이 조금 헐렁헐렁 거리네요. 뭐 많이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허벌은 아니고. 야, 이 뒷모습도 멋있고 이 상태에서도 이런 무장 다 장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 모드 변신할 때는 다시 조금 떼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장은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드릴 건데 이 먹선이랑 진짜 도색이랑 이 데칼들 진짜 멋있네요. 마크로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로봇 모드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 모드 진행하실 때는 여기 조금 불안한 날개 다시 조금 떼주고요. 다리는 다시 이렇게 쭉 펴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무릎 덮개 부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접어줄 겁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무릎 펴서 여기 무릎 덮개 부분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닫아주고요. 방향 맞춰서 꼭 닫아주고 다리는 다시 앞으로 이렇게 크게 한 클릭 올 수 있게끔 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 클릭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부품을 다시 이렇게 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떼주면은 이런 식으로 힌지가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날개는 살짝 펴주고 다시 끝에 접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애먹었던 부분인데 여기 앞에 살짝 흔들면은 여기 똑 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분리되게끔만 조인트 살짝 빼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부품 앞에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손가락 넣어서 이 부분 살짝 열어줄 거고요. 이렇게 떼서 위로 올려줄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웠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이 위에 있는 부품 여기 힌지 위에 있는 부품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중인지 있거든요. 그 이중인지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살짝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위에만. 그래서 안에 보면은 요렇게 이중인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부품이 길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내리면 부서지고요. 이 이중인지를 살짝 위아래로 올리고 밀면서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주고요. 이렇게 내려주면서 바깥쪽으로 뺄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얼굴을 살짝 이렇게 빼주면서 이렇게 해서 고개 빼준 다음에 한 바퀴 살짝 돌려서 걸리는 데 없이 조심해 주시고 이 뿔부터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고개 빼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빼주고요. 조금 막 걸리는 부분 뾰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파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밀면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서 안착시키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줬으면 여기 운전석 있는 부분 요 부분 부품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이제 여기 안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돼요. 조종석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덮일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개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 운전석 있는 부분에 이 부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뺀 부분에 요 부분 이 다리의 합근 관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 보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닫아서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꾹 해서 꾹 닫아주고 다리는 여기 끝에 다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방향을 바깥으로 이제 가지고 나올 건데 이 저 볼관절 안에 있는 게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관절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고 이렇게 가져오고 다시 좀 닫아주는 게 이쁘더라고요. 볼관절 움직여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다리를 살짝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팔은 돌려서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 뒤에 다시 닫아주시고요. 여기 위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뿔 같은 거는 살짝 앞으로 힌지 이용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는 뒤로 쭉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망토처럼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 장갑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해도 멋있는데 이렇게 다들 위로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 방향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르카디아 마크로스 제로, VF 제로D, 피닉스,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의 배틀로이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아까 전에 빼놨던 요 날개 부분 다시 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껴준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껴주고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제품 색감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 이 진짜 도색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눈에 클리어 파츠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등 쪽에 있는 부품에도 클리어 파츠. 야 이게 조금 왜 이렇게 덜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 도색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도 망토처럼 차라리 날개가 이렇게 접히니까 진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야 도색도 진짜 잘 들어가 있고 아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뒤로 빼서 여기 힌지 이용해서 손잡이 바깥쪽으로 빼주고 다시 닫고 여기 조인트 이용해서 손 안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총을 들고 있는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뭐 전지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포징은 아니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두 번째 마크로스 제품을 만져보는 건데 야 이거는 또 더 멋있네요. 도색이랑 데칼이랑 이런 게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저 뒷날개가 이렇게 망토처럼 되어 있는 것도 진짜 오히려 더 멋있고 깔끔한 것 같아요. 로봇 모드도 멋있고 거워크 모드도 멋있고 파이터 모드도 진짜 멋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역시 어떤 피규어든 어떤 제품이든 도색이 진짜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아르카디아 마크로스 제로 VF 제로D 피닉스 프리미엄 피니쉬 버전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